네, 끝내기의 묘 시간입니다. 끝내기에 들어갈 때는요, 일단 네. 형사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남의 집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요. 네. 꼭 어떤 뒷맛이 없을까. 또 자기 집에서도 뒷맛이 있어서 약점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끝내기의 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참 네. 재밌는 흑선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끝내기 뭐, 아기쉽게 한다고 이렇게 밀겠죠. 밀고 들어가요. 그럼 갖다 붙여서 이 들어가서 정도도 많이 했다. 막으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열 집이 강하게 났죠, 지금. 네. 예. 네. 이게 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름 돼서도 기가 막힌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 막고 보는 게 낫습니다. 사석이 묘니까. 그러면 상대는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야겠죠. 없어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저 치면은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건 아무 수도 안 돼.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자, 뭐 이렇게 두는 것 또한 산수 쳐서 잡혀서 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돼요. 자. 일단 막고 이 수가 최소인지 이런 수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최강입니다. 이때 흙이 어떤 묘수가 있냐면 이렇게 입구자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자, 만약에 내리게 되면요. 내리게 되면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도그만이고 네. 네, 뒤에서 막아도그만입니다. 네, 내리는 수는 안 자, 되죠. 그렇다면 백도 이렇게 그한 수밖에 들어가겠네요. 없어요. 그때 흙은 젖힙니다. 이래. 그러면 백은 단수를 몰아야 돼. 이렇게요. 이곳을 두고요. 넘어갑니다. 네. 따냅니다. 또 따내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되면 몰아야 되거든요. 네. 몰면은 안열수 없고. 자, 아까 사석을 4개 잡고 하나 잡았으니까 세 집에 네 네. 집, 다섯 집. 그다음에 이게 또 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놓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렇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놓고 살아야 됩니다. 후수로. 그렇네요. 근데 일견 되게 중급 정도 되면 이 모양이 붙이면 산 걸로 생각해요. 막아서 이렇게 막는 걸로만 보거든요. 그럼 늘어서 살아 있고요, 집입니다. 이걸 여기다 봐도 큰일 나죠. 이어서 막아서 살아 있어요. 이건 꼭 외워둘 만한 것이 이런데는 이렇게 돼 있어도 비슷합니다. 여기다 아래다 일선에 붙이는 게 기가 막힌 백이에요. 나갈 때 호구를 치는 게 수순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막으면 몰고 딸때 이면 옥집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내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리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 침착하게. 침착 여기를 먼저 두고 이을 때 나가고 잡을 때 먹여치면은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겠어요. 덤 정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입구자 맥은 꼭 익혀둘 만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두집 정도 득보는 장면인데,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몰아서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넉 하나, 집. 둘, 나중에 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집을 냈어요. 그래서 두 집만 줄이면 역전승입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끼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잊게 되면은 큰일이 나는데, 큰일이 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중을 해요. 막아요. 큰일 나네요. 예, 끊기만 해도 네. 패가 되죠. 꽃놀이 패가 나죠. 꽃놀이 네. 패. 이으면 다 죽어버리니까요. 자, 그렇다면 백두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끼우면은 할수 없이 이걸 양보를 해야 됩니다. 흙이 이렇게 될 몰면은, 수는 없겠죠? 네. 단수를 치기 때문에요. 몰아야 됩니다. 그때 잇고, 이으면 이렇게 잇게 되겠죠. 그러면 두 집. 선수. 평범하게 두는 것도 이게 두 집이 지난번도 한집 승부가 났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끝내기 재밌어요. 보통은 먹여치고 잡고 이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잡게 되고 석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따고 됐답니다. 후수로.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묘수를 한번 보여드린다면 끝내기 묘죠. 이게 먼저 젖히는 게참 기가 막힌 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렇게 먹여쳐서 아까랑은 됐다는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잡게 아까는 되죠. 여기가 있어 따내게 되는데 이게 네. 깔끔하죠. 두집 이상 차이 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한번 버텨볼까요? 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 무슨 수가 있느냐. 입고 들어오면 잡으면 그만이지. 그럴 때 바로 그 유명한 후렴수 자, 나오고 이곳이 연결되니까 이어야겠죠? 그때 일이 있습니다. 그럼 늘어야 될때 일이 있습니다. 잡을 때 이게 제일 재밌는 수죠. 뭐라요?
그렇게 큰 모양이 그런 네.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죠. 네. 네. 자, 이 끝내기에서 요령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이 아주 좋은 수를 두었을 때 네. 당황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황하는 와중에서도 최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수를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자, 끝내기에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